근데 여기서 문제는 뭘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작은 거? 오지 않아. 아 뭐야? 뱃살의 정체기는 심각하게 옵니다. 왜일까? 지방이라는 DNA가 없어지고 근육이라는 애가 새로 자라가지고 3배로 태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기 싫다. 그냥 까버려. 죽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다이어트 할 때 제일 걱정되는 살이 어디야? 굳이 뱃살이지. 뭐 팔뚝살이든 뭐 다리살이든 아니면 뭐 겨드랑이 살이든 다 필요 없어. 뱃살만 빠지면 돼. 아니 뱃살은 기분이 나빠. 그치. 이 접히고 이 여기 있는 묵직함이 그냥 싫어.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기분이 나빠. 어. 그리고 이쁜 몸들 보면은 다 뱃살이 없어. 맞아. 남자도 아니도. 납작배. 어 납작배. 거기 이제 근육이 살짝 잡혀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뱃살을 빠지는 걸 너무 많이 원합니다. 그러면 이 뱃살이 빠지는 신호나 아니 뭐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지. 있습니다. 제가 45kg를 빼면서 제 몸으로 직접 겪은 뱃살이 빠지는 4단계.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지금 뱃살이 빠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딱 인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까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러니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뭐야 이제 사귀었구나.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분명 난 살이 빠지고 있거든? 뱃살이 지방이 많아서. 어 맞아. 아, 나 천재야. 어 맞아. 뱃살에 워낙 지방이 많이 몰려있어서 그래요. 근데 또 이유는 뭐야? 장기가 있어. 장기가 있고 여기를 뒤덮는 장기 주위에는 내장지방이라는 게 더 있기 때문이지. 피하지방하고 내장지방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더블 패티이기 때문에 얘가 쉽게 빠지겠어? 빠지더라도 티가 안 나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큰 거에서 조금 덜어낸다고 티가 나? Nope. 자그마한 거에서 조금 덜어내면 엄청 티가 나지. 그래서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원래 그렇게 뺄 살이 없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극단적인 변화처럼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원래부터 덜어낼 살이 없었거든. 근데 저처럼 45kg 이런 분들이 5kg 빠지면 티가 나? 안 나. 왜? 오, 더 뺄 살이 40kg가 더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 어 그러면 살이 안 빠지는 거하고는 어떻게 구별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눈대중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다 이게 배를 이렇게 집어보잖아. 집어보면 이 살이 집히잖아. 근데 얘가 점점 덜 집혀져. 이게 바로 복부에 있는 지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살이 빠지나 안 빠지나 궁금하면 이렇게 해보면 된다. 한번 이렇게 찝어보면 돼요.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찝는 기계가 있어. 미리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찝는 거 있어. 그 두께 측정하는 거 있잖아. 그거에 그 찝어. 아프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지났는데 있습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좀 뱃살이 못나게 빠져. 못나게 변하면 빠지고 있는 거야. 못나게 변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못나게 변한다는 거는 뱃살이 처지거나 혹은 말랑말랑 탄력 없어지는 느낌이 들면 빠지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뭔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편해. 우리 여기가 풍선인데 지방이라는 공기로 빵빵이 찼던 거야. 근데 여기서 지방이 살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이 찰랑찰랑한 것도 원래 빵빵하면 가득 차있지. 근데 여기서 물이 점점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 울퉁불퉁불 쪼글쪼글 이렇게 돼있지. 그게 바로 우리 지방에서 살이 때 많이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45kg 빼기 전에는 뱃살을 만져도 난 뱃살인지도 몰랐어. 난 진짜 내가 자존감을 얻고 싶을 때는 이게 다 근육이라고 생각했어. 왜냐 딱딱하거든. 만져봐 딱딱해. 근데 아니었다. 왜냐? 지방이 그냥 가득 차 있었던 거야. 거기에 남들보다 내 살을 가지고 내 체중 비해서 근육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게 그렇게 느껴졌던 거지. 하지만 살을 빼면 뺄수록 어떻게 되죠? 말랑말랑이죠.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 더 찐다. 찌니까 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못나 보여. 나 내가 원했던 배는 이런 게 아니야 하면서 포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트기 전 새벽에. 그렇지. 동트기 전 새벽. 새 있죠. 깃털 달리는 애들. 애기 때 어때? 볼품 없어. 막 애들 털도 안 나 있고 막 쪼글쪼글해가지고 막 이상하잖아.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 솜털이 나고 귀여워져. 그치. 보슬보슬 털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귀요미로 바뀌잖아. 그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귀요미. 귀요미가 되는 순간을 버티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일 벌일까? 이렇게 했으면 뭔가 이제 와야 되지 않은가? 그치. 와야 되잖아.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뭘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작은 거? 오지 않아. 아 뭐야? 뱃살의 정체기는 심각하게 옵니다.
왜일까? 이젠 빠질 대로 빠지고 있고 난 정말로 얼굴 살까지 지금 다른 사람이 돼가고 있는데 뱃살만 살 빠지다가 안 빠져. 바로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배가 이쁜 배가 되려면 지방이 없어지고 뭐가 생겨야 예쁜 배가 되죠? 근육이 생기죠. 근데 근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자료처럼 근육하고 지방의 부피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옛날에 배웠었죠. 그치.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슷합니다. 부피가 비슷해요. 그러면 지방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근육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똔똔. 똔똔이 되지. 근데 우리가 올바른 배가, 우리가 이쁜 배가 되려면 어떤 작업이 거쳐져야 돼?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채워져야 돼. 근육으로 채워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볼 때 아무 상관이 없겠지. 차이가 없는 거야. 백가죽이 있으니까. 그지. 백가죽이 있으니까. 백가죽이, 우리가 백가죽이 없으면 보이겠지. 막 누런 애가 없어지고 점점 붉은 애가 생기니까. 근데 우리는 백가죽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우리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세 사람이 세 배가 되는 작업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눈바지를 딱 봤을 땐 몰라. 근데 이렇게 만져보거나 아니면 잘 보면 라인이 달라진다는 게 느껴져. 옛날에는 그냥 둥그렇고 아니면 조금 더 일자배였어. 근데 요즘에는 뭔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거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갈라지려는 신호가 오거든. 이런 것들이 보일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더 강렬한 변화가 오길 바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우리 근데 우리 몸은 지금 그렇게 변하려는 과정인 거죠. 애벌레가 고치가 됐다가 나비가 되죠. 고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아예 유전자까지 녹아버려가지고 진짜로 새 생명이 돼서 태어나는 거야, 나비가. 처음 알았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몸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방이라는 DNA가 없어지고 근육이라는 애가 새로 자라가지고 세 배로 태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기 싫다. 그냥 까버려. 죽어. 죽어버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이제 마지막 그거까지 다 버텼어.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 예쁜 배. 예쁜 배가 되는 거. 이 예쁜 배도 그냥 예쁜 배야? 진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라인을 라인대로 빠지고 11자 복근에다가 아주 예쁜 배가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배가 되는 거야? 갈라질 대로 다 갈라지고 왕자는 기본에다가 여기 옆에 뭐야? 아가미같이 생긴 이 근육들 있지. 여기 이렇게 딱 갈라지고 여기 왕자 있고 이제 어디서든지 우통 까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존버. 존버가 답이라는 거죠. 근데 존버할 때도 알고 존버해야지. 그치? 하염없이 기다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던 내 배가 어쩔 이런 느낌이 되고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에만 다 해당이 되면 빠지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솔직히 좀 덜 필요해. 근데 뱃살만큼은 기다려줘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노트 끝까지 부탁드려요. 빠이!